이때 손님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메뉴가 있었으니 뭐죠? 멘보사과? 근데 되게 상큼할 것 같다. 이거 그럼 이걸로 우리 주문. 멘보사과 나왔습니다. 우와 맛있겠다. 멘보사과.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. 멘보샤. 멘보사과라는 이름은 빵이라는 뜻을 가진 멘보와 사과가 합쳐진 건데요. 빵 사이에 새우가 들어있는 멘보샤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합니다. 어 맛있겠다. 소리가 진짜 사과 맛나. 응 그래? 응 맛있어. 사과 엘딩이 들어있는 것 같아. 맛있어. 우와 맛있겠다. 진짜 맛있어. 맛있죠? 진짜. 고기 들어간 거보다 이게 사과잼이 맛있네. 맛있다 맛있다. 딱 잘라먹거든요? 근데 사과잼이 가득 들어가지고 꼭 호떡 먹을 때 이렇게 탁 열었을 때 꿀 줄줄 흐르듯이 그렇게 가득 찬 사과잼 때문에 정말 입안에서 막 단맛과 계피향하고 돌고 겉바속촉? 손님들이 반해버린 사과잼의 비법, 과연 무엇일까요? 우선 사과를 채 썰어서 냄비에 넣고 또 넣은 후에 1시간 이상 약한 불로 보글보글 끓여줍니다. 수분을 날려보내고 반으로 줄어들었을 때 설탕을 갖다 넣으면 조금 넣는 거잖아요, 설탕. 보통 잼을 만들 때는 과일과 설탕을 1:1로 넣기 마련이지만 자족 사과는 그 자체로도 당도가 높아 사과 3대 설탕 1 비율로도 충분하답니다. 사과가 바로 비법이었군요. 건강에도 좋겠어요. 맞아요. 사 같다고 그러느라고 안 힘들었어? 늘 힘들었지. 솔직하네요. 건강한 사과도 만들고 얼마나 좋냐. 과수원 일뿐 아니라 식당 일까지 척척 해내는 딸이 있어 부모님은 늘 든든하답니다. 그 사이 튀김옷을 입고 반신욕하고 있는 멘보 사과. 벌써부터 바삭 소리가 들리는 건 착각인가요? 자족 식당의 인기 메뉴. 한번 먹으면 또 먹고 싶어지는 맛의 멘보 사과 완성입니다. 연유에 콕 찍어 먹으면 극강의 달콤함과 바삭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답니다. 먹어보고 싶다. 꿀 맞지? 일단 사과가 들어가서 되게 뭔가 건강할 것 같고 그리고 새콤하고 그리고 또 달콤하면서도 먹기에 다 좋게 나오고 부담스럽지 않아서 잘 먹어졌고 애기들도 같이 와서 즐기면 좋을 음식들인 것 같아요.